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요, 가장 최근 그리고 작년에도 이슈가 됐었던 미국까지 아시죠? 그 친구는 통발이나 족대 아니면 야간 채집으로 많이 잡아보곤 했었는데, 제가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바로 퇴치 작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팝으로 이세 친구랑 그리고 배우 겸 유튜버이신 우리 상아님이랑 만나가지고 해볼 건데, 바로 돌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렛츠기릿. 자, 여러분들 지금 미국 가재를 잡아보겠다고 지금 왔습니다. 지금 퇴치 목적이기도 하고요. 와, 이 구멍이 오 너무 깊어요. 와, 야 진짜 깊다. 이거를 좀 삽으로 더 퍼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잡고 나면은 항상 손이 빨개지더라고요. 그 미국 가재가 이렇게 굴을 파다 보면 이제 논에 있는 물들을 막 이렇게 다 빼버리고 해서 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고 해요. 이렇게 돌들 많아요, 애들이. 알아서 계속 땅을 파고 이제 동면을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는 건데. 이야, 뭐야 이거? 쓰레기. 쓰레기 나왔어요. 잠깐만. 어? 말, 아, 약간 촉촉하다. 그러니까 파면은 안에 물이 있을 거야. 이거 엄청 많이 파야 돼요. 화이팅! 시작해보겠습니다. 안 찍히나? 어, 우선은 뭐가 하나 잡혔어. 어. 우와! 우와. 멋있네. 여기 자꾸 악수를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와, 한번 헹궈 주세요. 와. 와. 이야. 와, 엄청 귀여워. 이게 귀엽긴 한데 식용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이제 보시면은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와, 얘가 진짜 크네. 근데 여러분들, 현재 이 친구들이 2020년 6월부로 생태계 교란종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바로 이게 죽이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되는데, 죽이려고 잡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막 키우거나 몰래 키우거나 유통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잡아다가 어디 가져가거나 또 다른 데 풀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역대급이에요, 제 방금 중에. 오, 나왔다. 근데 귀여운데, 근데 계속 아이고. 귀엽다고 하시는데 이따 드실 거잖아요. 아이고. 아, 이제 이거요? 안 도와주냐고요? 네. 왜 도와줘? 어, 그니까요. 도와줘야지. 아니요, 한번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뭐 상아 씨께서 뭐 방생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이런 수고스러움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알아야 됩니다. 키우시는 분들이랑 굉장히 힘듭니다. 아, 나도 담고 싶어. 안 느껴져요, 아무것도? 제가 한번 손 한번 넣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다른 데 하면. 와, 이거 생각보다 깊다. 그렇죠. 이거 말고 딴 거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네, 이번엔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아까 물리니까 엄청 아파가지고. 손을 쑥 넣으면요, 뭐가 딱딱한 게 느껴질 거예요. 그 찌개가 모아져 있기도 하고 벌어져 있기도 한데 뭐가 있죠? 그 딱딱한 게 뭔가 돌인지 가는데. 네, 그게 가재예요. 왜요, 왜요? 울어, 울어. 뭐 해줘요. 여러분 보셨죠? 이게 바로 어? 벌의 아니 리얼리티. 아, 예쁘게 나와서 썸네일 좀 부탁해. 아, 잠깐. 지금 여기 상아님 매니저로 우리 옆에 동생분께서 오셨는데요. 네, 둘이 티격태격 진짜 진정한 남매 같아요. 배가 빠지니까 넘어지지 말라. 물 튀니까 살살해라. 이런 거 하시는데, 네,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있죠? 아, 진짜 있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아씨도 성공했습니다. 네. 아, 엄청 귀엽다. 네, 계속 귀엽다라고 하시는데 이따 드실 거라고. 자, 그리고 이렇게 판 구덩이들은 다시 메꿉니다. 삽으로 싹 다 메꿀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면 만신창이가 돼요. 다. 아, 빨개졌어. 보이시나요? 방귀 끼는 거 아닌데 그거 같아요. 그 변기 뜨는 아저씨. 저기 보시면은 여기에 물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길이 있는데 이게 이쪽 안쪽으로 해서 굴을 이렇게 파서 이런 식으로 굴을 파서 여기 안에서 있는 겁니다. 계속 파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지나 이런 데서 굉장히 안 좋은 게 물이 다른 데로 논이나 밭에 유지가 돼야 되는데 물이 계속 다른 데로 빠지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왜 웃으세요? 아니 그런다고 상하수도 아저씨가 가지고 아 상하수도 아 나 계속 급동기도 결국에 나왔네. 얘도 크네요. 결국에는 나왔습니다. 와 이거 엄청 많이 팠네. 이 친구가 식용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퍼진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베스, 블루길, 뭐 산천어, 갈색송어까지 되게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한국에 정착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또 굴을 찾은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일부러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열심히 찾아서 찾은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 거 있죠. 가재들이 이 안에서 돌돌돌 말아서 바깥으로 뱉어낸 거예요. 여기 파면은 아마 있을 건데 물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좀 많이 파야겠죠. 몇 시간 했지? 4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3시간 정도 했는데 지금 6마리 지금 잡았고요. 지금 이제 상아 씨가 이제 한 마리 더 잡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 잡으셨잖아요, 아까. 네. 어, 구멍 살았어. 아. 아니, 여기. 누나,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앞으로 꼬꾸라져. 그니까, 그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삽질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군대 가서 삽질을 많이 해서, 그나마 삽질 좀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상아님 삽질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그리고 끈기도 좋으시고, 화이팅! 이거 한번 들쳐내면 확 들쳐질 것 같은데. 이거 마지막으로. 어? 있어. 오! 오! 상수! 나왔다. 와. 야, 진짜 고생 끝에 와. 나오네요. 지금 이쪽도 파고 저쪽도 파는데 드디어 여기서 나왔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버클 빠지고 해가지고 좀 많이 더러워졌는데. 그래도 열심히 많이 잡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개체들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잡지는 못했는데 이만한 거는 저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진짜 레드클라키답게 굉장히 빨간 발색을 띄었고 진짜 크기가 15cm까지 커진다고 하는데 이 친구보다 더 많이 커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참가제보다 훨씬 크고 위협이 되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됐고 번식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대부분 수컷인데 암컷도 채집이 되긴 했어요. 얘는 암컷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 알이 100개에서 500개까지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는 못 잡아도 그래도 암컷 한 3마리인가? 2마리인가 잡았잖아요. 그러면 1000에서 1500마리 많게는 뭐 2000마리 정도는 뭐 퇴치했다고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선 이 친구들은 저희가 살려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이라서 아쉽지만은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채집이 종료가 됐습니다. 성은이 어떠셨나요 오늘? 아팠어요. 장갑 껴서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장갑을 뚫고 네. 들어와요 얘네. 그쵸 힘 굉장히 세죠? 장난 아니에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땅불성으로 들어가셨어.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든 만큼 그래도 보람차게 이제 생태 교란종 숫자는 적었지만 어느 정도 퇴치는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섬진강이랑 이제 망경강이랑 굉장히 널리 전남부터 포항 막 되게 널리 분포를 하면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간에 생태계 교란종이 지정이 되었고 여러분들 채집을 했을 시에 뭐 키우거나 뭐 사육이나 이런 거 절대 안 되니까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